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요즘에 벌통 온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티로폼 벌통 온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벌통 온도 체크하면서 35도가 좀 되지 않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35도는 벌들이 육아, 아이들을 키울 때의 온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얼똥날 때는 산란을 하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그럴 때는 한뭐 20도 정도 내외로 벌통 온도가 유지가 되고, 물론 이제 그 벌통 세력에 따라서 당연히 다릅니다. 강군일 때또 다르고, 약군일 때도 다르고, 그 다음에 봉구가 젖어 있는 중앙 온도, 또 봉구 바깥의 온도, 또 벌통 안의 좀 벌이 적은 부분의 온도가 다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헌에 나와 있는 것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선배 양봉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벌통 내부의 온도는 약한 4도에서 10도 정도 벌들이 적은 지역, 그 다음에 봉구가 젖어 있는 주변 온도는 약한 20, 어, 그, 10, 아, 뭐, 14도 내외 정도, 그 다음에 봉구 중앙 부분은 약 21도 정도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통 내부 온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막그 벌들이, 그때 언제죠? 28.5도까지 막 올라가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그때 온도 28.5도까지 올라간 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혹시 온도계 센서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벌들이 그 육아를 준비 중에 있었을까요? 암튼, 이제 봉구를 그만큼 지지 않았다라고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직 오늘은 근데 외부 온도를 보니까, 몇 도죠? 네, 10도. 오늘 굉장히 푹 합니다. 그래서 10도, 아까는 10도 넘었었는데 지금 한 9도 정도 이제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미리 벌통 안에다가 온도계를 이렇게 이제 달아놨더니 20.1도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봉구진 상태의 그 부분에다가 꽂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벌들 지금 쌀쌀한데 또 일일이 다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벌들한테 이제 피해 입힐까봐 그냥 벌 소비 첫 번째 소비랑 두 번째 소비에다 꽂아놨거든요. 근데 20.1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깥의 온도, 외부 온도는 9.1도 정도 나오고요. 습도가 오늘 비가 와서 습도가 굉장히 높죠? 76% 습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습도는 그냥 밖에 습도를 나타내 봅니다. 밖에 습도나 안에 습도나 변화는 없고요. 밖에 온도는 다시 한번 밖에 온도는 9.2도, 그다음에 안에 온도가 이제 20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 문헌에서 봤던 봉구 안의 온도 21도 정도, 20도, 21도 정도 온도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맞겠죠? 그러면 한번 벌통 내부를 살펴보면서 벌통 밖의 온도도 한번 또 벌통 안에서 이제 주변 온도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 녀석이 센서가 바로바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더딜 수도 있기는 하지만 다음번에 한번 이제 좀 정확하게 바로바로 온도 측정할 수 있는 조금 이제 그 전자 온도계를 한번 또 준비를 해서, 레이저 온도계인가? 그걸 준비를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온도계를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한번 벌통 내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봉 개포 붙여놓고 부딪히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그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소비 있는 데다가 제가 이제 온도계 센서를 달아놨고요. 이번에는 조금 가쪽 바깥쪽이죠. 네, 그 소비랑 그 조금 이제 떨어뜨려 놨습니다. 보온판하고 약간 한 5cm 정도 그 사이에서의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이게 바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서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그래도 계속 19.4도, 20도 나오네요.
그러면 그첫 번째 소비, 두 번째 소비 사이의 온도나 더 올라가네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소비랑 보험판 사이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걸 봐서 보험판이 확실히 보온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반사가 돼서 그 온도가 신기하다. 예, 보온판 그 사이가 22.5도. 아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소비 사이는 19에서 20.1도였는데, 와우, 이거 뭐예요? 진짜 신기하다. 23.1도. 예,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추워요. 저 추워. 그래서 지금 외부 온도가 몇 도냐면 9.1도. 근데 9.1도면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닌데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럴까요? 좀 쌀쌀하네요. 네, 9.1도. 네, 끝까지 계속 보고 싶은데 26.5도. 네, 그러면은 나머지 영상은 요거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좀 이따 그냥 제가 온도계를 여기다 대놓고서 가보도록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벌통의 바깥쪽 그냥 벌통의 바깥쪽 온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 온도계가 얼만큼 올라가나 볼게요. 바로 내려가겠죠? 아까 26.8도까지도 올라갔네요. 쑥쑥 떨어집니다. 과연 이제 벌통의 바깥쪽 벌이 없는 곳 격리판 그다음에 보온판 바깥쪽 온도는 몇도 정도가 될까요? 보니까 11.1도, 10.9도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지금 외부 온도가 9.1도, 9도, 그다음에 또 벌통 안에 보온이 안돼 있는 부분의 온도가 10.9도에서 11도니까 그럼 외부랑 그 벌통 안에 온도가 약 2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물론 이제 또 지금 외부가 온도가 또 영하로 떨어졌을 때도 뭐 영하에서 2도 정도만 높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도 됩니다. 뭐더 이상 외부 온도보다 그렇게 뭐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촬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영상 보셨듯이 아직 정확한 정보는 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벌통의 세력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지금 제 스티로폼 벌통을 기준으로 하면 완전 강군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 벌 세력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의 그첫 번째, 두 번째 소비의 온도, 그 사이에는 약 21도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 소비랑 보온판, 살짝 한 4cm, 5cm 정도 떨어졌는데 그 공간에서는 거의 한 26도 정도까지도 올라갔었고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 보온판 바깥에 벌통 안의 온도는 한 10.9도, 11도 정도. 그래서 외부 온도가 지금 9도 정도 나오는데 2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벌통의 온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온도가 전체 모든 월동 세력의 온도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될것 같고요. 저의 상황에 따라 또 이제 지역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고 저의 지금 벌통 중에서 그렇게 일부 스티로폼 벌통 상태의 온도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벌통들을 한번 온도를 체크해 보면서 과연 벌들이 어느 정도 월동 날때
또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하는가도 차츰차츰 더 데이터를 쌓아서 또 좋은 정보로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좀 되셨다면 또 응원에 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좀 거금 30만원 투자를 해서 좀 온도계 한번 그 마련을 해서 또 한번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요 영상을 마치고 아까 그 마지막 그 네 번째 소비랑 그 다음에 그 뭐죠? 보온판 그 사이에다가 이제 그 온도계 그 센서를 부착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과연 온도가 몇 도 정도 올라가는가 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그때 외부 온도가 영하권이거나 그랬을 땐 또 당연히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건강 조심하시고요. 숙성 꿀죽이 안생재 많이 응원해 주세요.